2021년 한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기념 제1회 IWS 한국 수채화 함양 비엔날레가 함양 용추 아트밸리에서 큰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에 있는 여러 마스터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47개국 640명의 작품이 출품되어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 이번에 행사는 5세부터 96세 그리고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우리 IWS 도관 회장님께서 동영상으로 인사말을 해주시고 아미, 지지, 브라플, 라페 여러분들의 마스터들이 동영상을 제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깊이 감사를 올린 우리 한국 수채화를 세계에 높이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각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빌면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제1회 수채화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우리 한국 수채화협회 이사장님과 제가 이 큰 행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산삼 황금화 엑스포 개막을 지원해서 첫 번째로 세계 수채화 대회가 열리게 되는 것을 정말 축하를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전시회는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세계 각국에 오늘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 시점에 또 딱 글목에 수화단에서 한양을 기억하고 또 추억해 보시고 IWS 세계수차 한국지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양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파티시티 있겠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도 뵙지만 오늘 이 상림의 화창한 날씨가 저희들의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해준 것 같습니다. 건너뛰는 이 상황 속에 34명 정도밖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들의 앞날에 응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함양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화예술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수채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또 시상식에서 뵙게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개막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골 농촌 지역 함양에서 또 2021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개막을 지원해서 세계 수채화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군수로서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들의 앞으로의 예술에 대한 한층의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에 우리 황태진 의장님도 오셨고 또 김종순 엑스포 조직 사무처장님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함양의 예술에서
고향에 와서 꽃을 피우고 둥지를 들고 해주신 우리 박용민 수치협회 한국본부장. 또한 내일 아마 100m 정도의 그림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우리 어느 대회에 가도 정말 보기 힘든, 보기 어려운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셨고 그 작품을 또 내일부터 또 용추 아트밸리에서 전시를 하고 또 함양과 안이가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은 안이의 용추밸리는 우리 함양을 위해서 무한한 기대를 하고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의회와 함께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비 문화가 살아 숨쉬고 우리 산상과 한마을고장 우리 함양에서 제1의 우리 세계 수채화 시상식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또 박유미 이사장님 우리 첫 대회를 우리 함양의 또 세계 상담 항로와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또 자리를 해준 박유미 이사장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헌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2401 함양 산삼 엑스포 노아 엑스포 기념 제1회 IWS 한국 세계 수채화 함양 비엔날레에서 마스터로 되어식에 입상을 이 상장을 드립니다. 한국 IW 회장 박유미 대표,